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굉장히 유명해진 성경인데, 흔히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인생이 바뀐 기도, 팔자가 고쳐진 기도,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야베스 자신은 굉장히 불행한 처지였어요. 이름도 고통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삶 전체가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뭘 달라고 구해서 그가 큰 부자가 됐다,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도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성경 안에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 지역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자기 소유의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누군가를 더 귀중한 자라고 보신다면, 한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너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니? 나 정말 너 때문에 위로받는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니까. 왜? 우리 인생을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안 바뀔 수 있겠냐.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깊이 관여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시련들, 환란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 사명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붙잡으세요.